물귀신이지. 물귀신. 아, 이거 세다. 물귀신이지. 마치 말이죠. 그 물귀신이 누군가를 익사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재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아, 근데 이건 사연도 너무 재밌었어요. 사연이 진짜 재밌어. 뒷 얘기를 너무 빨리 듣고 싶어졌어요. 아니, 근데 저기 있잖아요. 그 친구 있잖아. 뭐 보는 친구. 진욱이. 그 친구는 뭐 저 무슨 얘기 같은 거 안 해줬어요? 네,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, 이제 태송 씨가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요? 그래서 이거는 태송 씨의 목소리로 직접 들려드리도록 네네네. 하겠습니다. 왜 저한테 그랬는지는 이유까지는 모르겠는데, 친구가 말하길 귀신이 유독 저를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지켜봤다고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한 건데, 저희가 들어왔잖아요. 그치. 그랬더니 밖에 보니까 그 여자가 저희가 물에 들어갈 때부터 정말 기뻐서 입이 귀에 걸린다고 하잖아요. 찢어질 듯 웃으면서 쳐다봤다는 거죠. 기뻤던 게 아닐까 싶어요. 자기 있는 곳까지 오길 바라면서.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물귀신은 다른 사람이 빠져야 자기가 나갈 수 있다. 예. 그래서 이제 일행들이 물로 들어오는 게 아마 내가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뻤던 게 아닐까. 아하.